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 가이드 첫 번째 제안 요청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제목, 제안 일시, 또 장소, 구비 서류 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할 겁니다. 어떤 제목으로 해서 플랫폼을 우리가 게임 회사예요. 뭐 중국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뭐 게임 플랫폼 구축, 그리고 장소는 뭐 여의도다. 그러면 여의도, 그리고 언제 뭐 7월 7일이다. 그러면 7월 7일 구비 서류, 뭐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증부터 뭐 대표자, 그다음 뭐 다양하게 이력들, 이력서, 국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 가이드 2, 제안서 기한 및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제출 기한을 정하고요. 제출 서류는 상세하게 기술하고 문의사항이나 또 제출 담당자 등을 기입해서 이메일 주소도 되고 뭐 전화도 되고 뭐 핸드폰 번호도 되고요. 그래서 이 제안서 기한을 언제까지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정해놓고 서류들은 뭐 도다다다 해서 뭐 10가지 20가지 회사에서 원하는 제출 서류들을 기술하고 그렇게 책임 담당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기술 담당은 누구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제안서만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명만 정해서 할 건지 그건 내부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 가이드 3. 제안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 형태 포맷을 정합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기준 포맷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 기술하고 제안 요약서 분량을 간단하게 몇십 페이지 이하로 제안합니다. 10페이지든 20페이지든 30페이지든 상관없습니다. 회사에서 제안 하는 요약서를 분량을 정하는데 꼭 맞출 필요는 없는데 얻어 업치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별점을 요구하는데 그게 뭐 몇백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 뭐 앞에 요약본이 있고 이렇게 본편이 있는 것처럼 제안 요약서도 이러한 요청에 따른 그 충분한 내용을 실을 수 있는 분량만큼 제시를 합니다.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예, 적절하게 몇십 페이지 이하로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 가이드 네 번째 제안서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약에 계약을 한다. 계약 시에 제안서가 실제 구축을 위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제안서 효력이 있고요. 필요 시에는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검토 자료가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이 끝났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뭔가 모르겠다 아니면 더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미처 회사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구축하는 업체에 통해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 가이드 다섯 번째 제안서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업체는 제안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합니다. 라고 하고요. 제안서는 그 구축한 업체가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추가적인 보안 관련 내용들을 적습니다. 회사에 뭐 게임이면 게임에 맞는 보안사항이 있을 것이고 음악이면 음악에 관련된 보안사항 기본적인 그와 상관없이 회사 내에 기본적인 보안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기입을 해서 제안서 관련된 보안사항을 가이드를 적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 가이드 6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시 주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적습니다. 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업체 현장 답사를 할 수 있다거나 제안된 내용이 너무 다를 때 제안을 무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습니다. 그래야 어떤 이런 부분들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좀 이렇게 제안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검토를 위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 업체의 구성, B라는 업체의 구성 판단을 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입을 하면 좋겠습니다.